제작대 업그레이드 할 거, 가죽 좀 넉넉히 헤어보죠. 가면서. 어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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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일로와, 비버. 아! 아, 오! 아! 아, 칼 휘두를 때 스태미나가 스태미나 사용이 되네요. 비버가 절로 도망갔어. 나뭇가지 많이 주셔야겠다. 아, 아니야,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취소가 안 돼? 한 번만 마시마. 오, 예, 레벨업. 아, 요건 작은 거라서 하나밖에 안 먹는구나. 공격력 스탯 또 먹었습니다. 오! 금화, 좋아. 수리키트 전문가용. 아, 이런 식으로. 아, 낙뎀도 있고요. 데미지가 다른 줄은 못 봤는데, 뭐가. 소리가 낙뎀 있는 소리였어. 오케이. 뛰어. 쨔쨔쨔쨔쨔쨔쨔쨔쨔. 아휴. 와, 온도차 뭔데. 갑자기 19렙이 나와. 깜짝이야. 헬보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가죠.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죠? 아주 총몇 개? 8개. 조금 더 먹죠. 어, 금화. 최신용 칼. 가시덩쿨을 채집할 수 있고 작고 섬세한 칼입니다. 오케이. 가시덩쿨 이제 채집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거죠. 함정 특 만들 때 가시덩쿨이 필요했잖아요. 아까 비버 있던데 그게 가시덩쿨 아니야? 들어가서 몬스터 레벨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죠. 갈색 수염의 은신처. 오케이. 일로와. 으쌰. 아. 어허허. 아우야. 뭐 더 줄 거지, 너? 오케이, 나가자. 느낌 알았어. 아까 걔가 한 명이 아니라 걔는 그냥 일반 몬스터 중에 한 명, 이네요. 나가자. 네, 여긴 대충 이런 느낌. 일단은 아이가 좀 아깝긴 한데 먹어주고. 주먹의 기술. 엔성 공격 스킬 레벨이 증가한대. 오케이. 가면서 동물만 좀 더 잡고. 아, 오케이. 와일드보어가 첫 번째 이제 뭔가 보스격인 뭐 그런 친구 같아요. 또 돌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 발을 피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네. 어? 그냥 소멸되는 거야? 아니면 예측샷 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뭔데 너? 아, 사정을 잘라. 가자. 아, 일단 아픈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피가 좀 많이 달았네요. 문제. 아, 저 재단이 일단 텔레포트.
메디아에서. 오, 말로 효자인데? 일단 한번 가죠. 요거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오? 나 문 안 닫는데? 가족. 기존에 갖고 있던 게 3개. 아이고, 모자라네. 아, 그리고 씨앗 먹었나? 그래서 아까 다람쥐 잡아갖고? 어, 양배추. 좋아, 좋아. 오케이. 방어구 작업대를 설치하래요. 자, 방어구 작업대도 여기서 만들지 않았나? 아, 있다. 가죽? 자, 방어구 작업, 어우, 깜짝이야. 자, 방어구 작업대. 어, 뭔가 좀 더 현대식 그게 됐어요. 어, 미라 가면 G열 붕대로 만들 수 있어요. 방어력 8? 아, 똑같구나. 방열을 관리되어줘야 되는구나. 나무가 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옷들을 하나씩 뽀개는 게 낫겠네. 뭐 얘네 나무는 솔직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천이 문제인 건지. 근데 얘네들 뽀개면 천 줄 거 아니야. 가방 뭔 소리야. 아유, 야, 놀랬다, 야, 친구야. 야, 아이템 이동에 관련돼서는, 아직, 그게 없는 건가, 그러면? 단축키가? 쓰레기? 얼굴 다쳐서 이제. 아, 호박. 나이스. 아, 중복 넣기, 아이템 넣기가 있긴 하네.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겹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호박씨, 오케이. 솔방울? 31개? 나중에 다 돈 주고 팔죠. 이 게임은 느낌이 다 돈이야. 아직 상인을 안 만나봤는데 잡템들 가격이 아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뭐야 가격이 좀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상인을 만났을 때 좀 이게 좀 비쌀 것 같아요. 물건값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간 내기 진짜 자리가 없 급하지 않는 이상은 다 재료를 최대한 상자를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죠. 어? 이게 또 뭔 책이야? 섬의 군주? 어... 얼마야 그래서? 50원? 굿? 어 화살도 좀 더 만들어주고 뭐 이거 지정비를 한번 해야겠네. 만들고 있는 거지? 방어구 작업대에서 덧댐용 천을 제작하자. 오, 빨개, 영웅이야. 어, 나중에 뭐 화려한 게 많네요. 근데 나중에도 이 재료를 써. 천을 계속 써. 가죽이라. 근데 덧댐용 천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야. 아,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였어? 아, 여기다. 아. 아, 방어구에다가 천을 더 뗄 수 있는 거야. 방어를 5를 더 올려주네. 천이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오케이. 많이 주셨네. 어느새 이렇게 주셨대? 그러면 이 친구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 퀘스트는 깨줘야죠. 덧댐용 천을 방어구에 장착해보자. 장착, 아, 그냥 갖다 대는 거네. 어우, 했어. 아, 슬롯이 하나씩 다 있네요. 무기에도 그렇고. 아 파밍용 장비에다가는 날틀용 주머니 이걸 만들어다가 쫙쫙쫙 붙이면 되겠네. 아 아마꽃? 이 아마라는 게 실제로 유명한 건가 봐. 와 이거 인슈라우디드에서 나를 괴롭혔던 녀석인데. 섬유 주로 식물에서 얻을 수 있대요. 어? 생존자를 찾아보지. 붉은 깃발. 아 여기? 여기가 그 섬 같은데 쳐들어왔던 데고.
일단은 어설프게라도 설치해놓고 가자. 이게 갔다 와갖고 오 하다가 진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충분하지. 아야야야,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출혈 신경 써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는 급하게 와서 저기만 마무리하는 걸로. 자, 가자. 야, 화살 다 어디갔어? 아, 깜짝이야. 아까 많이 만든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빨간 깃발 가보자. 뭐가 있나? 여기가 맞는데? 일단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어떻게든. 아하. 가자. 어쩔 수 없어. 와와와와. 내가 너는 잡고 갈게. 네 발자국 소리야? 깜짝이야. 좋아. 계속 그렇게 있어. 굿. 너무 아파. 숨질 수 있는 화살은 더 이상 없고. 어이다. 어이야, 깜짝이야. 집에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애가 너무 배고파해. 집에 가기 전에 대충 주술 수 있는 거. 저거 주스 만들죠. 물이랑 해갖고. 아직은 저기를 클리어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레벨 10대는 돼야 되나 봐요. 아? 그 아이템 하나만 더 먹고 갈라 했는데 화살 한 방에 저렇게 많이 나네. 야, 템. 거기야, 쳤어요. 부활하니까. 자, 이제 누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먹고. 있죠? 아이. 우리 거의 끝까지 찾습니다. 가자. 아, 집 순간 이동이 되는구나. 아, 저 재단, 집앞 재단을 안 해도. 나 나무 많던 거 다 쓴 거야. 저 가는 동안, 그럼 저희는. 안녕. 아, 맞다. 덩크를 안 깼구나. 나무 저기다 다 섞어. 아냐 아냐 아냐. 왜? 저 밑에 뭐가 있는데 안 주워지니? 붉은 물약? 물약이 있네요. 아, 조리를 안 눌렀어. 이제 집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죠. 막아줘야죠, 또. 여기다가 바닥 함정은 못 넣네. 아야야, 미안해 미안해. 타겟 타겟
파괴. 야, 여기다 함정에다 지금 많이 썼구나. 어쩐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우. 정확하게 왔네. 오늘 일찍 왔네요. 어저께 8시쯤에 왔는데. 좋습니다. 5분가량 동안 저희는 한번 애들이 어떻게 오는지 지켜보죠. 방어구를 하나씩 만들죠. 나무 대신 무겁나? 아니네.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케이, 방어구. 나무 방어구 만들었고요. 보네. 5011개 좋네요. 오케이. 이러면 나머지 다 만들 수 있죠. 벌써 끝났나요? 방어구 3개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반지 하나만 만들면 되는구나. 반지랑 이 귀걸이랑은 따르네요. 반지 귀걸이 따르고 가방. 살짝 모자른데? 아, 가죽도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천은 다 됐고 화살통이 생겼네? 오, 그런 게 있구나. 저템용 천도 중요하긴 한데 전 가방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죽 12개 모아보죠. 괜찮지 니네? 뭐 무너지거나 뭐 그렇지 않지? 파이팅이야. 털뭉치 몬스터 좀 잡아갖고 이거 좀 또 해야 되겠네. 식물섬이랑 나이스! 레벨업 쭉쭉 됩니다. 그냥 크루가이더로 충분한 것 같아요. 아직은 요전 경험치 줄까요? 아야 여기다가 뭐야? 아, 조리법 발견한 거? 주스 발견한 거? 아, 있구나. 자, 그리고 고기 불 조리. 그냥 이건 단순 국기인가? 가져가기. 그리고 조개 조리. 한 번에 해주는 건 되게 편하다. 요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게. 조리 꽂이네. 요런 재료들은 분명히 나중에 요리를 만들 때 막 쓸 거란 말이지. 가져가기. 우리 일단 지금 구워버릴까요? 가져가기. 알 수 없는 음식 포만감 1, 체력 퍼센트 회복. 알 수 없는 음식은 꽝이네. 꽝은 밝은 롱소드. 그래, 강화도 할 수 있네요. 오. 공속이 다르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표시는 없고 롱소드랑 일단 동일합니다. 부싯돌 한 개. 재료를 되게 조금 주긴 하네. 배고프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다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딜레이가 은근히 있어요. 펄뭉치랑 판자. 나무 겁나 패야 되네. 오케이. 이틀차까지 이렇게 됐고, 와, 어마어마하네, 비주얼.
네, 이틀차까지 이렇게 됐고, 3일차서부터는 뭐 휴지를 옮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거나 텔레포트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지역이나 지형심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찾으면은 상점이다. 옮겨갖고, 여기 너무 좁잖아요. 물론 이렇게 암벽을, 그러니까 이런 돌을 끼고 있으면은 이쪽은 안 막아도 되니까 이렇게 지형짐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이 울타리를 너무 크게 줬다고 울타리 안쪽으로 몹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사냥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좀집 같은 거 옮길 때 있는지 한번 좀쭉 봐봐야겠네요. 공격력이 5% 증가합니다. 공격력 2스택과 퍼센테이지는 확연히 다른 건가 본데. 뭐 부담없이 그냥 쭉쭉 찍죠. 뭐 얼마나 더 레벨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